안녕하십니까. 엑소호스트입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9시 43분, 후쿠시마 남해에서 4.3이 발생을 했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건 UTC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9를 하셔야 되고, 지금, 대지진이 난다고 보십시오. 그리고서, 지금 해상에서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서 지금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륙에서 이게 일본의 그 많은 그 치시마 해구부터 시작해서 뭐 저거 사가미 트라프 쪽에 있죠. 도쿄 쪽에. 그다음에 뭐 일본 해구 난카이 트라프 뭐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오키나와 해구 그다음에 또뭐 이제 류쿠 해구 뭐 이런 식으로 다 폭발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지. 이거는 우리가 대피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 내륙에서 폭발한다는 얘기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모든 트러프라든지 모든 해구, 모든 내륙에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생존 자체가 그 생존자 제로라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난카이하고 그 사가미 트러프가 같이 폭발할 경우에 후지산하고 온사키 화산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륙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사망한다는 생존율 제로로 봐야 되는, 그거는 뭐 아예 그냥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징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해상에서 그, 저기 뭐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처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피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 그때 말씀드렸지만, 쓰나미 경보가 났을 때, 절대로 자동차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건물로 올라가셔야 돼요. 건물로 올라가셔가지고, 건물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셔야지,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사망하신 분 대부분 쓰나미 발생 때 차로, 그 지진 영상 보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그 차로 이렇게 쓰나미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차로 움직이신 분, 그 다음에 자전거로 움직이셨던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생존 불가능하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모든 지질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쓰나미 때의 자전거나 자동차로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100% 사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쓰나미 경보가 만약에 주무시고 계신데 쓰나미 경보가 발생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갑자기 한뭐 5시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럼 당장 밖에 나가셔가지고 무슨 차 빨리 운전해 다들 타서 차로 이건 아니에요. 이미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는 얘기는 이미 틀렸어요. 차로 움직인다는 건 틀린 얘기고, 재빨리 미리 생각하신 그 건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처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건물을,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미리 해두셔야 돼요. 미리 생각해두고서 그 건물로, 그러니까 그 지진 내진 설계가 잘된 곳을 미리 생각해놓고 오시고서 그 건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 내진 설계가 잘된 안전한 건물로 가셔야지 차로 절대 움직이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9시 43분에 일본 후쿠시마 남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지진 난걸 보면은요, 바누아투 포트빌라, 말씀드렸죠. 여기 수도이면서 인구는 한 18만 명 정도 되고, 한 80여 개의 섬이 있는 이 바누아투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그 지진의 척도를 볼수 있는 곳인데, 6.1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6.1이면 강한 겁니다. 반다시에서 4.5. 이건 UTC 시간이기 때문에 19일에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에서 5.2. 이 브레고리 이것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4.1.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다 불에 버립니다. 지금 5.2, 6.1, 4.5 이거 다안 좋, 굉장히 강한 겁니다. 통가 4, 5.3.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에 통가는 불에 고립니다. 저기 그 어디죠? 그 저기 바누아투 라인이에요. 통가, 그 바누아투, 그다음에 로열티, 뉴질랜드 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저기 로열티에서 7.7 때리고 나서 후쿠시마 7.3 때렸잖아요. 물론 100% 서로 간에 어떠한 그런 하나의 포메이션으로 어렌지가 탁 돼서 컨펌된 그런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바누아투 라인에서 어쨌든 간에 7.7, 고 태평, 남태평양에서 7.7 때리고 나서, 그 어디죠? 저기 어디야, 저기, 재팬에서 7.3이 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 3.5, 그리고 파피아뉴기니에서 또 5.1 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윌리스 후트나에서도 지금 6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 윌리스 후트나가 이게 통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통가, 이 윌리스 후트나 제도 그래가지고 이 통가, 지금 여기, 이거 통가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6.1이 났어요. 6.1이면 우리가 뭐 계속 요즘에 7.1, 뭐 6.1, 뭐 로열티 7.7, 막 이러니까 뭐 7점대는 솔직히 느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7.3 났는데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만 있었고.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바누아투 6.1 사망자 없어요. 물론 바누아투는 뭐 거의 섬이 뭐 사람 이거 포틀러 수도인데 그 저기 뭐죠 사람이 얼마 안 사는 곳이고 별로 사람이 없고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 밑에 적겠죠. 그다음에 뭐 윌리스 푸트나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만 이게 좀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러한 뭐이 윌리스 푸트나의 프랑스령입니다. 이런 어떠한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 뭐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이런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 네팔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 큰 6점 몇만 가지고도 몇천 명, 몇만 명 사망이 나는 겁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6.1, 7.1 요즘에 그 로열티에서 계속 뭐 6.5, 뭐 다음에 재팬 아오모리에서 12월 21일 날 아오모리라고 여기 그 센다이 위쪽에 아오모리가 있는데 거기서 6.5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망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별일 없으니까 6점대는 별거 아니고 6점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지금 얘기하려는 제가 얘기한 이유는 재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에 지진이 날 것이다. 거대 지진이 슈퍼 지진이 난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미세먼지와가 날아와요. 화산재가 날아와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가 저기 그 뭐죠? 그럼 먼지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가 날아왔어요. 그러면은 왜 날아왔겠냐? 그러면 중국에서 다 그러한 그안 좋은 것들이 다 날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큐슈에서 재팬에서 또 그러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왕성 가스 그런 것들이 막 날라와. 그래서 한국의 공기가 탁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이 막그 진짜 뭐그 뭐라 그러죠? 편도선도 붓고 막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후두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환자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결과 그 원인은 뭐냐면은 중국과 재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국과 재팬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러한 그 공기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팬의 그 뭐죠? 화산 활동의 모습 상황과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현재 내일 모레 혹은 글피에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누아투, 반다시, 뭐 에콰도르, 알래스카, 다음에 통가, 뭐 다음에 뭐 윌리스푸트나라든지 파피아뉴기 이런 식을 다 캘리포니아도 지금 보는 이유는 재팬의 지진이 언제 나는 걸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이 국가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바누아투, 반다시, 에콰도르, 뭐 알래스카, 뭐 사실 근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이게 저기 그 예전에 그 8.8이었죠? 9.0인가 8.8인가 그때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국경 사이에서 그랬던 것이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무슨 재팬이잖아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에콰도르든지 캘리포니아도 6.3 뭐 사망 뭐 자가 생기고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금 재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이 국가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타이완도 왜 보겠어요? 이것도 재팬 때문에 보는 겁니다. 물론 타이완 자체도 되게 중요한 국가이긴 하지만 네, 뭐, 대만 자체로도 보기는 하죠. 예, 대만도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대만의 지진이 날 경우에 그 한반도와 저기 그 중국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대한민국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보겠어요, 이거 솔직히. 남의 나라고 지진 나는 거를. 이 국가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대만의 그 오키나와 저기 트라프하고 그다음에 육구해구 이쪽에 이게 폭발할 경우에는 여기 어디야? 중국하고 한반도로 쓰나미가 올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대만을 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만은 여기 이란하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화롄 여기 그다음에 황춘 요세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까오성 쪽에 까오성은 여기 있고요. 화롄 일 화롄 그다음에 잠깐만 말이 된다. 저기 그 황춘 일 황춘 그다음에 2, 화롄, 그다음에 이란, 3, 세 군데입니다. 대만은 대만 최근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불의골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골인데 지금 보시면은 불의골이 환태평양 주산대의 지금 상황인데 지진인데 여기 그 지진 맵인데 이 맵을 보시면은 이게 불의골이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뉴질랜드에서도 그때 그 크라이스트처치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로열 지제도, 그리고 다음에 필리핀 지진 나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때가 언제였죠? 2004년도에서 수마트라 섬에서 9.1의 지진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그 8.8의 지진이 있었고 9.1하고 8.8의 지진이 있어요. 일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하고 또 하나 섬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마트라에서 9.1하고 8.8, 그다음에 또 하나 섬에서 또 그러니까 큰 대지진이 있었던 거 9.1 이상의 동일본 대지진 수준의 지진 여러 번 수마트라 이게 불의골이에서 대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팬 동일본 대지진 9.1 있었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여기에서도 9.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래스카에서도 그때 알래스카에서도 그 9.2의 지진이 있었어요. 9.2. 알래스카는 9.2. 9.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여기 콜롬비아와 그 에콰도르 여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이쪽이죠. 이쪽에서도 저기 그 8.8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칠레. 여기 칠레죠. 칠레의 그 발디비아 지진 60년 발디비아 지진 9.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칠레의 발디비아 지진은 현재 그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 규모가 9.5입니다. 9.5 칠레요. 그래서 칠레, 에콰도르, 알래스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라 불의골이 중에서 가장 최근이죠. 가장 큰 지진은 칠레 9.5. 알래스카 9.2, 캄차카 9.2, 그다음에 그 재팬 동일본 9.1,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9.1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지진들이 이렇게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환태평 요 남태평양 쪽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그 윌리스푸트나 같은 경우도 여기 윌리스푸트나는 한요 정도에 있죠. 윌리스푸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령인데 여기도 그 뭐죠? 그 저기 그 통과제도와 통과와 윌리스푸트나하고 근처에 있는 다 이렇게 그 라인이 그 문제가 있는 건데 6.1이 지진이 났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방송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어 벌써 15분 이게 방송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게 그 조회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또 호카이도도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지금 이 일본의 지진을 지금 홋카이도도 지금 18일 날 났었습니다. 4.1. 지금 2월 9일에 홋카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2월 13일에 홋카이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홋카이도 보세요. 홋카이도 여기 나는데 이게 지금 이 치시마 해구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해구 있죠. 이게 홋카이도 쪽 치시마 해구 쪽이라든지 동일본 대진의 이그 일본 해구. 사실은 지금 일본 해구가 우리가 지금 이쪽에 있는 일본 해구를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 해구를.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곳이니까 이 일본 해구에서 어떤 또한 번의 큰 거대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뭐 진짜 뭐 오사카라든지 이쪽 나고야 쪽에 요쪽에서 있는 이 난카이 트러프까지 문제가 되지 않길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오사카 여기 나고야 쪽에 난카이 트러프 여기 요진을 보면 돼요. 요쪽에 오사카와 여기 나고야의 요쪽에 그 난카이 트러프가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건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난카이 트러프라는 거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지점이 있어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개의 지점을 합쳐서 그냥 난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여기가 난카이고 중간이 도난카이, 저기 그 여기가 도난카이, 그다음 위에가 도카이입니다. 세 개. 여기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또이 사가미 트러프, 이 도쿄 쪽에도 지금 위험한 부분. 이저 간동 대지진이 있던 것도 위험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하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정말로 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지진이 정말 난다면 일본 해구에서만 나길 바라야 나랑 날 거로 지금 보입니다. 일본 해구에서만 이왕이면은 그냥 스시마 된다 저기 그 쓰나미 한번 치고 해서 그냥 끝나기로 그렇게 지금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진짜 다 폭발해버리면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난카이하고 그이 사가미 트러프가 난카이하고 사가미 트러프가 한 번에 폭발해가지고 후지산을 폭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그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아마 난카이하고 사가미 트러프가 폭발해서 거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아마 한 30년 내에는 일본이 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